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평양 격파 기록은 아주 구체적이다. 치열한 격전 끝에 성황의 백제 연합군이 평양을 함락시키자 고구려 왕은 궁궐 담장을 넘어 도망갔다. 성황이 백제 연합군을 이끌고 평양의 고구려군까지 점령한 것이다. 삼국사기 거칠부전에도 분명히 백제군이 평양을 격파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한강을 넘어 평양 공격. 오랜 세월 철치부심 북진을 준비한 성황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평양 공격에 함께한 연합군은 일본에서 파견한 왜군이었다. 성황이 사비천도 후 일본의 아미타여레부를 보내며 불교 문명 전파에 쏟은 노력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곳 흥납도성은 바로 백제의 첫 번째 수도였던 한성입니다. 76년 만에 다시 되찾은 백제의 북방 영토. 성황은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지만 벅찬 기쁨도 잠시, 백제는 2년 만에 다시 한강 유역을 빼앗깁니다. 실로 짧았던 단꿈. 그런데 성황의 꿈을 깨버린 것은 고구려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북한산 비봉. 비봉 정상에 비석 하나가 우뚝 서 있다. 신라진흥왕이 세운 북한산 순수비가 있었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이다. 진흥왕은 성황의 백제군이 점령하고 있던 한강 하류를 장악한 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 비봉에 올랐다. 그 기념으로 세운 것이 바로 이곳에 있었던 북한산 순수비다. 신라 진흥왕은 동맹을 깨고 기습적으로 그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하류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가 백제 성왕과 맺은 동맹을 깨고 한강 하류 지역을 기습적으로 차지한 것은 553년. 성황이 한강을 넘어 북진할 때부터 그 징조가 나타났다.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계속 공격합시다. 나라가 흥하고 망함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 어찌 감히 고구려의 멸망을 바라겠소. 진흥왕은 백제 연합군에서 빠졌다. 그리고 진흥왕은 밀사를 파견해 고구려에 그 사실을 알린다. 두 나라 모두 백제가 더 이상 팽창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성황의 백제군이 점령한 한강 하류는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판도를 가르는 전략적 요지였다. 성황의 막강한 힘의 위협을 느낀 신라와 고구려는 동맹을 선언한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는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남쪽에서의 그 화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라에게 그 한강 하류 유역을 그 차지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그 대가로 고구려의 그 북진을 그 하지 말 것을 그 종용하는 그러한 그 밀양대지 그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밀약을 바탕으로 해서 신라의 진흥왕은 그 백제의 성왕이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을 다시 뺏게 되는 거죠.
참기 힘든 치욕이었다. 그러나 성왕은 분노를 다스리며 백제의 오랜 꿈을 물거품으로 만든 신라와의 일전을 준비한다. 먼저 성왕은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 보낸다. 그것은 폭풍 직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그런 다음 외에 국서를 보낸다. 군사 파견을 요청하는 국서였다. 성왕은 554년 1월 중으로 군사를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은 554년 7월. 성왕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왜군까지 합류한 3만 대군을 지휘하게 될 연합군 사령관은 성왕의 아들이 맡았다. 그런데 백제 연합군이 출격한 곳은 한강이 아닌 관산성이다. 왜 관산성을 선택한 걸까? 관산성이 자리한 옥천은 지금도 교통의 요지다. 당시 관산성은 경주로 가는 관문이었다. 성왕의 최종 공격 목표가 신라의 심장이었다는 뜻이다. 백제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기존의 신라와의 싸움에서 보여준 국지전이 아니라 이것은 나아가서 신라 왕도인 금성을 공격을 해서 신라 국가를 멸어놓는 그런 의도를 가진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제 연합군의 관산성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3만 대군 앞에 신라군은 무너졌다. 백제는 순식간에 관산성 일대를 장악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전선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성왕은 왕궁만 지키고 있을 수 없었다. 그 무렵 신라의 전군에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성왕이 직접 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신라가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동원한 것이다. 신라의 첩자에게 성왕의 움직임은 노출되어 있었다. 성왕이 관산성으로 출발한 시간. 신라 군도 관산성 길목으로 모여들었다. 매복이었다. 일본 서기가 전하는 백제 성왕의 최후는 이렇게 다가왔다. 삼가 백제왕의 목을 베기를 청합니다.